1910년 이완용에 의해 일본과 한일 병합조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고 이로써 조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제의 치하에 놓인 채 큰 슬픔과 고통의 암흑기인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일본,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곧바로 조선 총독부를 짓게 됩니다. 경복궁 안쪽에서 바라볼 때 가로막힌 모습, 조선의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조선이 일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 총독에겐 어마어마한 권력이 쥐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입법, 행정, 사법, 군통수권 등 그냥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선 강압적인 탄압이 필요하다. 그렇게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의 무단 통치가 시작됩니다. 당시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암울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19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군인들이 경찰이 되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해도 그치지 않는 울음을, 계속 울면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고 말하자 울음을 그쳤다고 하죠. 그만큼 당시 조선인들에겐 일본 순사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거리엔 총과 칼을 든 경찰들이 활보했죠. 그리고 그들에겐 직결 심판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즉 거리를 걷다 맘에 안 들거나 하는 조선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죠. 조선인들의 정치활동과 집회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조선인 3명만 모여있어도 독립운동을 계획한다는 의심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했죠.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렇게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악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 태형령. 그들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재판은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아무 죄가 없어도 마음에 안 들면 곤장을 내려쳐버리는 것이었죠. 몇 대만 맞아도 살이 뜯기고 뼈가 보일 정도로 잔혹한 형벌. 그리고 이 악질적인 태형령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인이 아닌 오직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인 학교에선 일본인으로 구성된 모든 선생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였죠. 이에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교육을 받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에선 이를 그들이 조선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 수탈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안정적으로 토지세를 거둠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왕실이나 조선 정부의 땅은 모두 일본의 것이 되었고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들도 모두 국유화, 즉 일본의 손으로 들어감으로써 조선 최대의 지주는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되었을 뿐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소작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소작권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의 삶이 더 열악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렇듯 한반도 상황은 참혹하고 암울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의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당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선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죠. 그냥 조선에 살면서 일본인들한테 대접받으며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급히 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급하게 처분한 재산만 현재 시세로 600억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죠. 이처럼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만주 지방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점차 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하였고 훗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당시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4년 뒤인 1918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말하죠. 식민지가 되든 해방이 되든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라. 이게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이 얘기를 듣게 된 수많은 조선인들은 독립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단지 허울만 주은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패전국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기에 패전국들의 식민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즉 승전국들의 식민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일부는 승전국이었습니다. 라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탔죠. 그래도 민족 자결주의는 조선인들에겐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제 무단 통치에 저항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데 충분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땐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야참으로 식혜를 마시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기 때문이죠. 당시 그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기에 꽤나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인들은 격앙되어 10년간 받은 가혹한 통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렇게 한반도에선 전국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의 식민지 상태로 놓이게 된 조선. 일제는 조선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북방 세력이나 일본에 의지하며 살아온 민족.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 지들만 잘났고 허구한 날 당파 싸움에 빠져 국가적 단결이란 불가능한 민족이다. 조선은 자원과 풍토가 좋지만 발전이 정체되어 아직까지도 고대 노예제에 머물러 있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처럼 조선은 스스로 문명화할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문명화에 성공한 대일본 제국이 은혜를 베풀어 조선을 발전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조선의 열등함을 각인시킨과 동시에 차별과 강압으로 이루어진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칼을 찬 교사들은 위압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치밀하게 교육시켰죠. 하지만 그들의 세뇌와 강압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식민지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여 3.1 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할 테니 말이죠.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기지들을 건설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선 비밀결사단체들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이루어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말합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 물론 이는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국제사회에서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독립운동가 여운형. 1906년 부친상을 치르자마자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킨 그는 중국으로 넘어가 유학 중에 독립운동단체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고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접하곤 조선의 독립과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죠. 한편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도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발전됐더라도 조선을 노예로 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민족의식이 강했으며 일본에서 부지런히 배워 훗날 조선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었죠.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준비하였고 1919년 2월 8일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도쿄 YMCA 강당에서 모여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쿄 유학생들의 진취적인 행동들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조선 독립에 대한 물결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1919년 1월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간에는 일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선인들은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고종은 죽음으로써 모든 조선인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장 잘한 업적이었죠. 또한 종교계에서 천도교, 개신교, 불교, 거대한 종교들이 연합하여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서울의 수많은 학생들도 종교계와 함께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삼엄한 일본의 감시 속에서 거대 종교 세력과 수많은 학생들이 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비밀스럽게 준비하였죠. 그렇게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된 오후 2시 탑골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유혈 충돌을 걱정한 민족 대표들은 느닷없이 태화관에서 따로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자진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탑골 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민족 대표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조선 독립 만세. 일제 무단 통치에 의해 10년간 쌓인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학생 대표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리를 걸을수록 더 많은 조선인들이 합류하였고 어느새 수십만 인파가 모여들었죠. 이후 3.1운동은 하루에 그치지 않고 4월 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월 말까지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한반도 전체가 만세 시위로 뒤덮이게 됩니다.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은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확산되어 더욱 과격한 항쟁으로 이어졌죠. 한편 조선인들의 3.1운동을 본 일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잘 세뇌시키며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대한 시위에 조선 총독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분노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압해라. 이에 일제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까지 동원하여 강경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죠.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쏜 총탄에 목숨을 잃었으며 온몸이 칼로 잘려나가고 체포된 수많은 이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4월 15일 화성 제암리에 들이닥친 일본군들은 마을 사람 모두를 교회 예배당에 집합시키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곧바로 무자비한 사격이 발사되었죠. 그리고는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는데 죽지 않고 불에 탄 채로 뛰쳐나온 이들을 향해 끝까지 사격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짓을 바로 제암리 사건이라 부르죠. 3.1운동은 총 20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으며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3.1운동은 결국 일제의 탄압에 의해 진압되었죠. 이 3.1운동의 결과로 아쉽게도 일본의 적극적 차단으로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어 국내외로 더욱 활발한 독립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전개로 각지의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일본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만으론 조선을 지배하는 데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을 학살한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통치 방식을 바꾸어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척하는 기만적 통치인 문화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강경한 탄압 정책인 무당 통치를 시행한 일본. 10년간의 이러한 일제 강경책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폭발된 민족적 저항, 3.1운동. 이에 깜짝 놀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에만 의지할 수 없다. 온건한 태도로 조선인들을 다스리자. 그렇게 이제 무단 통치를 넘어 기만적 통치인 문화 통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로 꽤나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에서 먼저 조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조선 태형령이 폐지되었고 헌병 경찰을 대신해 일반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뭐 사실 경찰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기에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언론 출간의 자유를 조금 풀어주었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친숙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물론 사전 검열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는 다수 삭제되었지만 사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통치의 속내는 바로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근을 주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꼬드겼죠. 지금 너희들이 당장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훗날 독립하려면 먼저 자치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라. 여기에 현혹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일단 식민지를 인정하고 우리 자치권을 차근차근 얻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훗날에 독립을 도모합시다. 정말 그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훗날 독립을 도모할 순진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치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친일 노선으로 돌아서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광수. 천재적인 문인이었던 그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등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바라던 3.1운동은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해외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도 파벌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이광수. 결국 그는 일본에 협조하며 조선의 권리를 얻어내자는 자치론자로 변하게 됩니다. 불행히 현재의 조선인은 허위되고 공상과 공론만 즐겨 나태하고 서로 신의와 충성이 없고 일에 임하여 용기가 없고 이기적이어서 사회봉사심과 단결력이 없고 극히 빈궁하고 이런 의미로 보아 이 개조는 조선민족의 성격을 현재의 상태에서 정반대 방면으로 변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민족 개조론을 살파하였죠. 이외에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민족주의자들이 분열되고 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자치론자가 되어 사실상 친일파로 돌아서게 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들 일제의 식민지를 인정하고 노예가 되자는 개소리를 짓거리다니 우리가 이러려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자치론 노선으로 돌아선 이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끝까지 저항한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 부르죠. 또한 국내에선 무정부주의 의열단도 존재했습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한다. 이는 물론 과격해 보일 수 있으나 비폭력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말로에선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깨달았던 배우신 분들이었죠. 한편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가 크게 퍼지게 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상위계층 부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하위계층 농민과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그리하여 많은 파업운동을 실시하며 독립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제의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바로 치안유지법. 이러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면 단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간의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영이건 함께한다. 이는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적은 자본가들이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속엔 자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좌우 진영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이념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처럼 신간에는 많은 독립운동을 펼치며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후원을 해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1920년대 국내에선 친일파,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좌우합작 신간회처럼 다양한 단체와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편 국외에선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많은 독립 방법 중 외교론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이로 인해서 외교론자인 이승만이 1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미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다니던 상태였죠.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권력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니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장래에 완전한 한국 독립을 보장하신다면 국제연맹의 통치하에 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승만이 자기 멋대로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이 위임 통치 청원서가 알려지게 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 무장투쟁론자, 외교 독립론자 등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에 있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겨우 모인 한 자리였는데 결국 이승만의 위임 청원론이 불씨가 되어 더욱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까비. 그렇게 남은 김군은 혼자 묵묵히 임시정부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언젠간 모두가 한 곳에 모이려면 구심점인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1920년대는 국내든 국외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수만가지 방법으로 터져나온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1929년 세계를 위기 속에 빠뜨릴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되는데 1929년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아예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개박살 내버릴 세계 대공황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으며 일본 내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감 넘치던 일본은 생각했죠. 뭐니뭐니 해도 경제 위기엔 전쟁이 최고지. 당시 중국 상황도 지들이 잘났다며 지들끼리 싸우고 아주 난리 개판이었는데 특히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두드려 패기 위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주사변. 그리고 지들 멋대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게 되죠. 과거부터 호시탐탐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해온 일본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을 땅따먹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강들도 대공황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에 일본이 이 짓하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었고 장제스도 어떻게 하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지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만주는 손쉽게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물론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선 일본을 더욱 경멸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경제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건 임시정부를 비웃으며 무시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간수 못해서 빼앗긴 인간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 체류자들. 이처럼 그닥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때 일본이 중국을 괴롭히는 모습을 지켜본 임시정부의 김군은 생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어쩌면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중국과 조선이 그리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당시 서로의 공감대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일 감정이었죠. 그리하여 김군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큰 난항을 겪고 있는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밀 단체를 수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다.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의 단장 김군은 청년 80여 명과 함께 비밀 공작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일본의 고위층 인사를 암살하여 독립을 쟁취하자. 그렇게 시작된 암살 작전. 그중 첫 번째 타겟은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임무는 한인 애국단의 단원 이봉창이 맡게 됩니다. 그가 이랑 히로히토를 암살하고자 다짐했을 때 김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1932년 1월 8일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거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왕이 도쿄에서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봉창은 관병식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 한 개를 투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마차 중에 어느 것이 일왕이 탄 마차인지 알지 못했던 이봉창은 다른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었고 아쉽게도 작전은 실패하게 되었죠. 이후 일본 경찰들은 이봉창이 던진 줄 모르고 그의 앞에 있던 일본인을 구타했습니다. 이때 이봉창이 나서며 말했죠. 숨지 않을 테니 점잖게 다뤄라. 그렇게 이봉창은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본의 살아있는 신이었던 천황을 죽이려 한 이 사건은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를 본 중국은 아쉽게도 실패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에 눈들어간 일본이 제1차 상해 사변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한인 애국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바로 다음 암살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원 윤봉길. 그는 김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주십시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한 윤봉길은 김구와 함께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 제1차 상해 사변 전승 축하와 일왕의 생일 기념식을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1932년 4월 29일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의거를 하기 전 윤봉길은 김구에게 자신의 새로 산 회중시계를 주고 김구의 낡은 회중시계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와 바꿔주십시오. 제 시계는 앞으로 몇 시간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남은 돈을 모두 김구에게 다 주고는 거사를 치르러 이동했습니다. 당시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기념식장에 물통과 도시락 이외의 물건들은 통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윤봉길은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된 특수폭탄을 하나씩 준비하였죠. 홍구공원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엔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일본 거류민 단장 카와바다, 상해 총영사 무라이 등 일제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이 아닌 물통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폭탄은 노무라와 시라카와의 눈앞에서 그대로 폭발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라카와 대장과 카와바다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 우에다 중장은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시게미스 공사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무라이 총영사와 토모노 거류민단 서기장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식장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죠.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엄청난 구타를 당했으며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사형 직전 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감명을 받은 중국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은 임시정부와 동거동락하며 일본에 대항하였죠. 더 나아가 장제스는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이 독립하는 것을 주장하여 독립을 보장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한편 이후부터는 일본의 치밀한 경계로 더 이상 암살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인 애국단은 사실상 해산되었지만 훗날 중국 국민당의 지원과 함께 한국 광복군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을 사랑한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야만적인 전쟁 광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중국이 만주를 침략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운 일본. 국민당의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두드려 패기에만 혈안되어 있었기에 일본의 저짓을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지들끼리 계속 싸워주면 중국의 땅을 야금야금 먹는 게 수월했으므로 물론 일본 입장에선 땡큐였죠.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중국 내부에서 같은 민족끼리 죽어라 싸우는 것보단 계속 기어 올라오는 일본의 뚝배기를 먼저 깨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해서 결국 장제스를 설득하였고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 국민당의 공산당과 손을 잡아? 이렇게 열받은 그들은 이제 정말 기똥찬 주작을 시작합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베이징교의 루거우차오라는 다리 부근에서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는 루거우차오라는 다리를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일본이 말합니다. 병사 한 명이 실종됐으니까 니네 땅에서 수색 좀 해야겠다. 물론 중국은 이에, 아니 니네 병사가 사라진 거엔 우리 책임 없고 적당히 좀 나대라. 일단 밤이 너무 늦었으니 니네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건 곤란하고 날이 밝으면 우리가 조사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문해를 지닌 전설의 일본 영웅 무타구치 렌야. 당시 루거우차오에서 연대장으로 복무하던 그는 병사 한 명이 사라졌고 중국의 소행인 것 같다는 보고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장 중국 놈들을 쓸어버려라. 부하들마저 아니 진심으로 이게 공격하라는 소린가 의심했을 정도로 미친 명령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그 유명한 중일전쟁. 여담으로 그 사라졌던 일본군 병사는 급동으로 화장실에 갔던 것이었고 본인을 찾는지도 모른 채 나 자신과의 술래잡기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여튼 잠깐 똥 싸고 왔더니 시작된 중일전쟁. 초반에 일본 기세는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순식간에 화북지방의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했고 곧바로 상하이 지역을 침략하게 되죠. 순조롭게 세 달 아니면 대륙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본이었지만 중국 대륙의 최대 도시였던 상하이에서 의외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상하이를 완전히 삼키는 데에만 세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나버린 일본. 눈 돌아간 그들은 이때 상하이에서 멈추지 않고 느닷없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선 안 될 최악의 결정이었죠. 난징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게릴라의 습격이 이어졌고 보급로의 방해를 받으며 일본군들은 점점 독이 오르게 됩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일본군들은 이성을 점차 잃게 되었고 난징을 점령한 이후부터 6주간의 극악무도한 만행이 시작됩니다. 시민, 어린아이, 부녀자 등 가리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중국인들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겁탈과 살해 수법이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잔혹했으며 그 피해 숫자만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신문에서 누가 먼저 빠르게 백인의 목을 벨지 시합을 겨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때 희생된 중국인들은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전 세계로 알려져 수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중국 내에선 더욱 그들을 경멸하는 사건이 되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더 나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사실 이처럼 일본이 아주 신나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자본 여력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침략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져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죠. 여기서 그들이 사용할 수단은 바로 식민지 조선이었습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킬 때쯤부터 그들은 생각했죠. 전쟁 수단으로서 조선인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선인들을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본격적으로 조선인을 개조하기 위한 한국신민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먼저 모든 학교의 이름을 한국신민학교를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들은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며 아침마다 일왕이 거처하는 도쿄를 향해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창씨 개명으로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1938년부터 모든 조선의 학교에서 조선어가 사라지고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다지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를 부정하는 민족 말살 정책과도 같은 이는 단지 식민지로부터 전쟁 물자를 저항 없이 원활히 공급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육군에선 조선인 지원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언제나 차별받으며 비전도 없던 신분에서 군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여 도시를 점령했지만 중일전쟁은 중국의 도시 몇 개를 점령한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인을 동원한다 해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오히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들이 수많은 중국인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의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존버는 승리한다는 마인드로 일본의 속을 바짝 태웠고 이처럼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1939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늪에 빠져버린 일본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 독일의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국가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어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일본은 이런 무서운 독일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라인에 서서 이득을 챙겨야겠다. 그렇게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 대 연합군의 양상이 되었죠. 한껏 신이 난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삼키기 위해 동남아까지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중국까지 멋대로 처먹다 못해 이젠 하다하다 동남아까지 건드리는 꼴을 보다 못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철강 수출을 금지시켰고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교역은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먹은 중국 땅인데 말을 듣겠습니까? 감히 대일본 제국이 미국 따위한테 쫄을 쏘냐 쿨하게 거절하였죠.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이는 일본에게 매우 큰 타격을 입히는 발표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석유는 80%가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었기에 석유가 없다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아예 석유가 나오는 동남아를 삼켜버리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동남아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는데 겁을 상실한 그들은 아주 기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동아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즉 악마 같은 백인들로부터 아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 아시아는 서양 말고 지들이 지배해야 제맛이라는 개소리였습니다. 그리하여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순식간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일본은 계획대로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순식간에 삼키며 동남아 전역을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본은 계속 후드려 맞는 일만 남게 되죠. 일본의 선제 공격은 오히려 미국에겐 땡큐였습니다. 세계 대공황에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미국은 일본의 얍삽한 공격에 전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었고 이후부터 엄청난 전쟁 물자를 개발하며 빠르게 전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대공황을 전쟁으로 극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은 전력에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진 전쟁에서 군기도 개판 5분 전이 되었고 다들 미쳐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또한 계속된 패배로 인해 수많은 숙련된 군사들이 사망하였고 인력난에 쪼달린 그들은 조선에서 강제로 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전쟁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카미가제, 즉 자살 특공대의 공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의 눈부신 활약으로 중국, 특히 장제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일제의 강한 탄압과 중국 침략으로 여러 곳을 옮기며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드디어 충칭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시정부는 김구의 주도하에 무장 독립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광복군, 일본을 제외한 누가 봐도 일본이 패망할 것이 명백해진 것을 본 임시정부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이 되면서 미국의 도움과 함께 광복군을 국내로 투입하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1945년 7월 일본의 패배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하지만 끝까지 정신나가 말을 차 알아듣지 못한 그들. 그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미국이 쏜 원자폭탄 두 대를 시원하게 쳐맞고 그제서야 말을 알아들은 그들은 다급하게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의 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이었지만 사실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는 이날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민족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예상했던 것이었죠. 찝찝하지만 그래도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로 조선이 멸망한 이후 35년간의 일제 강점하에 식민 통치를 벗어나 이제부터 한 번도는 38선으로 나뉘게 되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미 군정기가 시작됩니다.